대한민국 재향군인회 91,958개 마을과 통단위 친목회에 회원 수 850만 명을 자랑하는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비영리단체지만 해마다 4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PD수첩에 재향군인회 내부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해마다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천억 원이 넘게 주어지는 재향군인회의 수의계약 상당수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었습니다. 의심을 받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처럼 노출되지 않았던 재향군인회의 내밀한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언론이나 정치인이 문제를 삼기 힘든 조직이었습니다. 예비역 단체지만 군 관련 조직이라는 특수성뿐 아니라 내부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 초 재향군인회의 한 고위 간부가 PD수첩에 연락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최고위급 간부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자고 제안하자 주저했습니다. 두 달간의 조율 끝에 마침내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재향군인회 산하 기업인 향우실업의 임완복 사장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의 비리를 제보하기까지 많은 범민을 한 듯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언제 터져도요. 크게 터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 내용 갖고 하나하나 가서 취재해버리면 완전 끝나버립니다. 지금 다 엉망이에요. 임 사장은 재향군인회 고모 부회장과 관련된 비리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고 부회장은 향우실업 등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능부회장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임 사장은 부회장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식당에는 이미 한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우실업의 고철사업 협력업체 김 사장이었습니다. 임 사장에 따르면 당시 김 사장은 두 개의 대형 쇼핑백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김 사장이 떠난 후 부회장은 두 개의 쇼핑백 중 하나를 김 사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임 사장이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쇼핑백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2천 장,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와, 5만 원짜리 100장씩 해갖고 깔아놨어요. 딱 보니 1억이에요. 20개. 50, 1억 아닙니까? 그래갖고 내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현금 1억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더구나 돈을 준 협력업체 김 사장은 평소에 임 사장과 갈등을 빚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김 사장은 향후 실업이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의 계약으로 구입한 고철을 넘겨받아 왔습니다. 임 사장이 부임했을 무렵 김 사장은 향후 실업 전체 고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56%의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56%의 일을. 그러면 반 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서 수의계약을 받으니까 입찰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사게 받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는 고철로 받아갖고 다시 팔기 때문에 그 두 배가 될 수도 있고 세 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엄청나게 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향후 실업은 협력업체에 고철을 넘기면서 매각 대금 일부를 보훈성금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은 다른 협력업체에 비해 보훈성금을 절반 정도만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힘없고 빼기 없는 이런 사람들은 30%라는 돈을 떼는데 이 사람은 내가 와보니까 7, 8% 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내가 봐서는 이게 아니다. 올리자.
임 사장은 김 사장이 낼 보훈성금 요율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 사장이 반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자 부회장은 한 커피숍에서 화해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임 사장과 협력업체 김 사장은 몸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그래 지금에 뭐 이런 식으로 억압을 닥치면 주더라고요. 근데 기가 꺾기 싫어갖고 당신은 어리고 나는 갑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마 하고 딱 이제 하다 보는 게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협력업체 김 사장은 향후 실업의 사장실까지 찾아와 임 사장에게 따졌다고 합니다. 임 사장은 재향군인의 내부에 김 사장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막 직원들이 들어와서 말리러 들어오고 저 나가버렸어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위에서 너무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검찰을 통해서 하자 해갖고. 임 사장은 친척 동생을 시켜 검찰에 김 사장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김 사장이 고처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탈법 행위와 탈세 의심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힘을 빌리면 될 거 아닌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대신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5월 군에서 대규모 고철 물량이 나왔습니다. 임 사장에 따르면 부회장이 이 고철을 김 사장에게 몰아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고철을 몰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24억짜리 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물건 나오는 게 정비장에서. 그런데 그걸 이제 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1억씩 준다고 한다. 임 사장은 친척 동생을 시켜 이 사실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보했습니다. 이번 고철 거래로 김 사장이 많은 이득을 얻으며 그 대가로 김 사장이 부회장에게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를 한 그날 향후 실업은 김 사장에게 고철을 넘겼고 3일 후 협력업체 김 사장은 임 사장에게 1억 원을 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임 사장은 그 돈을 부하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죽으라는 소리 불렀으면서 이거는 돌려줘야 될 돈인데 나도 모르고 받았다. 돌려줄 기간 동안에 보관 좀 하고 있어라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일 후 임 사장은 친척 동생을 시켜 고 부회장과 자신이 각각 1억 원씩을 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알렸습니다. 열흘 뒤 검찰은 고 부회장과 임 사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임 사장이 받은 1억 원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날 재향군인의 고 부회장의 사무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부회장이 야 그럼 나는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네 혼자 받은 걸로 하고 나보고 이야기하면 나는 약 받은 걸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대체가 됐죠. 검찰 조사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부장과 감사실장도 부회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 부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게 지어낸 말이고. 네. 그러니 나를 그 모함한 거지. 아, 모함한 겁니까? 예, 네, 나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때 돈은 안 받으셨던 건가요? 예, 네, 나는 그 저 검찰 조사에도 다 나와 있지만은. 네. 그 이 검진단이라고 사양. 예. 사양으로서 낸 그 검진단 한 박스를 받았어요. 협력업체 김 사장도 부회장에게 준 것은 한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임 사장에게 1억 원을 준 곳은 식당이 아니라 향후 실업 사장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업 임 사장이 돈을 요구해서 1억 원을 편지 봉투 10개에 나눠 담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돈을 좀 많이 주겨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또 앞에 물건도 많이 뺏기고 이러니까 장사꾼이니까 자기는 뭐 이번에 한 2억 좀 남는데 1억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들고 와서 갚아줬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제보를 했다 하는 식으로 되니까 자기는 너무 황당하다. 그런데 협력업체 김 사장은 돈을 줬던 당시의 사장실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그 뒤에 뭐 수납장부에다가 돈을 넣었다. 향후 실업 사장실 사진입니다. 당시 사장실에는 서랍장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뀐 가구 사진을 빼서 자기가 갑자기 혼동이 돼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9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부회장과 협력업체 김 사장 그리고 임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임 사장은 본인은 제보자인데도 기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싫어요. 내 그 청춘을 내 나이 20 이 썩은 걸 난 너무 못 참아 못 보겠기에 했던 행동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대한민국이 이런 게 원칙이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임 사장이 기소되자 재향군인회는 여러 차례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검찰에서 법으로 송치가 됐고 그리고 언론에 크게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군의 그 명예가 굉장히 실추됐기 때문에 제가 좀 사직을 권고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그러면은 사직을 권고하신 건 감사실장님의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셨습니까? 네, 그거 잠깐만 나중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향군인회의 비리를 외부에 알렸던 임 사장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는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받는 사업이 많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업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간부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실업 임한복 사장의 이번 증언으로 그 의혹이 사실이란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향후 실업 사건과는 다른 경로로 우리는 재향군인회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으로 받은 사업은 직접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재향군인회가 수의계약을 받아 민간기업의 생산을 위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년 1,200억 원가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이권입니다. 수의계약의 근거는 1961년 제정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입니다. 품목도 다양해 군복과 전투화 등 군수품에서부터 꼬리곰탕 등 군납식품에다 지하철역 청소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재향군인회가 국가의 그 제대군인들의 친목단체인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 기관이 국가의 어떤 보훈을 했다거나 또는 뭐 장애인단체나 이런 정도의 등급으로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가계약법 26조를 근거로 해서 국가의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납품한다거나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수의계약의 규모는 매년 1,000억 원을 넘습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체결한 금액이 1조 2,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직접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여부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합니다. 직영 생산이라는 표현 자체에 그 수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직접 생산해서 납품한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직접 고용을 하고 자기가 공장을 자기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걸 의미합니다. 재향군인회가 수의계약 물량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재향군인회 제조사업본부 산하 중전기사업단의 파영관 공장입니다. 재향군인회 간판 아래 제2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제2업체가 무슨 관계인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공장은 파형관을 생산해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양군인회가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제양군인회는 이 공장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업본부 산하에 중전기 사업단을 두고 파형관 공장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공장에는 뭐 일하는 뭐 생산직 직원, 관리직 전부 다 제양군인회의 직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아, 전부 다요? 전부, 그렇죠. 저희 제양군인회 직원이죠. 제양군인회에서 급여가 나가고, 제양군인회에서 실제 그 4대 뭐 보험이든 뭐든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고, 실제 직원으로서 인정하는 곳이니까. 직접 생산이라면 제양군인회 직원이 생산을 해야 합니다. 공장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럼 여기가 제양군인회 공장이에요? 선생님 소속이 어디신데요? 저는 X이고 또 여기 직원들 중에 제안군인의 소속도 있어요. 틀려요. 그럼 X이신데 제안군인의 일을 보시는 거예요? 같이 봐줄 수도 있죠. 왜 소속이시라면서 왜 제안군인의 사무실에 있으십니까? 여기는 제가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제안군인의 관리 부장을 만나봤습니다. 사장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는 사장님. 아, 사장님이시군요. 그럼 여기 중전기 사업단의 사장님이 그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시죠? 사장님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사업단입니다. 사업단. 사업단장은 누구세요? 사업단장님은 이제 저희가 뭐 그거는 서울 본사에 가서 가지고 모르게 물어보시고. 모르세요? 예. 아, 여기 사업 중정의 사업단 관리 부장이신데 중정의 사업단의 단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무실에는 제2업체 사장 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었습니다. 제양군인의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제2업체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직원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른다. 저쪽에 다 계신 시대에도 하시고. 여자 선생님 어제 X이라고 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직원 아니세요? 죄송한데요. 저 직원 아니십니까? 어제 저한테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2004년에도 중전기 사업단이 제2업체에 위장 하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7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제향군인의 또 다른 직영 공장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전선을 생산해 한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좀 뵈러 왔어요. 제향군인의 공장이 있다고 해서 온 건데 사장님을 좀 뵙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지금 안 있어요. 근데 사장님 성함이라도 알고 가야 저희가. 피. 언제 오세요? 이 공장은 제향군인의 제조사업본부 산하 전선사업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사장은 제향군인의 박세환 회장인데 한 직원은 사장이 피모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모 씨는 이 공장과 어떤 네, 관계인지 공장 간부에게 맞아요.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제향군인의 공장 맞아요? 제향군인의 공장이 많아요. 네, 혹시 직원? 관리부장이에요. 아,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대한민국 제한군이라고 쳐보시면 박세환이라고 네. 계셔요. 네. 그럼 아까 저분은 뭐 사장 뭐 그랬습니다. 아 여기가 두 개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군이라고 가 있는데 아, 네. 그 안에 임대공장이 제한군이래요. 제한군이네가 PC가 대표로 있는 S업체의 공장과 설비를 임대해 전선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을 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직접 생산을 인정받으려면
생산 설비와 인력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재향군인회와 어떤 약정을 맺었는지 S업체에 문의하려 하자 재향군인회 직원들이 저지했습니다. 선생님은 소속이 어디신데요? 재향군인회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인데. 어딘데요? 아, 여기에요. 2층인데. 아니, 여기 왜? 2층? 네. 그럼 아니, 그건 상관없으시죠, 그럼? 아니, 왜? 왜 그러시냐는.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아니, 그게. 재향군인 소속이시잖아요. 제가 라는 사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여쭤보면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 회사가 아니라 S업체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재향군인의 직원들은 한사코 취재를 가로막았습니다. 재향군인은 네. 저기도 있고 저기 많아 이 근처에 많거든요. 근데 왜 하필 우리 회사냐 말이야. 왜 남 목숨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냐 말이지. 인근에 있는 재향군인의 전선사업단의 변압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사장님 좀 들어와 있는데. 사장님 분이가 안 계세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PC인데. PC? 근데 여기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회사 이름이 뭡니까? 좀 쓸게요.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변압기. 이 공장도 재향군인의 제조사업본부 산하 전선사업단 소속입니다. 등기부상의 사장은 재향군인의 박세환 회장이지만 이 공장에서도 사장이 피모 씨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공장은 수의계약으로 변압기를 생산해 한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직영 생산을 해야 하는데 사장이 피모 씨라면 하청 생산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기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저희 저기가 재향군인의 회장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아, 누구죠? 아, 왜 까먹었어요. 우리 재향군인의 회장님이 여기 사장님이세요. 재향군인의 이 간부는 재향군인의 회장의 성함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이 공장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봤습니다. 재향군인회와 피모 회장의 S업체가 같은 주소에 올라 있었습니다. 에스업체를 취재하려 하자 이곳 재향군인의 직원들도 취재를 저지했습니다. 우리는 에스업체 간부의 명함을 입수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S업체의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식회사 찾아왔는데요. 여기가 그 10층으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입니다. 아, 아닙니까? 예예. 예. 여기는 재향군의 전원사업입니다. PC 단장님은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S업체의 주소에는 재향군인의 전선사업단 사무소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름만 재향군인회를 내걸고 실제로는 S업체에게 하청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임대를 어딘가는 서울에 또 사무실을 내야 하는데 꼭 공교롭게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그런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더 염가에 저렴하게 임차해 주겠다 하니 저희가 그곳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재향군인회는 하청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업체의 공장과 시설 그리고 사무실을 임대해 직영 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적법하게 유상으로 공장과 시설을 임차했습니다. 임차했고 저희가 지급하는 그 노무비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들이 저희가 투입한 자본으로 재화를 생산해서 적법하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명제를 그 저희가 충분히 이수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그 기준 충족 요건을 갖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재향군인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년 전 작성된 공장 현황입니다. 전선사업단에는 피모 회장이 제휴자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피 회장의 형은 전선사업 단장,
피 회장의 아들은 전선 공장의 대표였습니다. 제휴자는 어떤 역할, 어떤 자리입니까? 전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저희가 기술 자문이라거나 기술 고문격으로 그 임대인이나 혹은 그 임대인의 연고자들을 그 이제 기술 자문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와전돼 가지고 지금 뭐 제휴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뭐 쓸데없는 얘기가 퍼진 것 같아요. 제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그 기술 자문 혹은 또 임대인 겸 기술 자문 이런 형태입니다. 제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문건은 아니고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유하신 이 문건을 보면 제휴자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통용되지 않으신다고 하니 어떤 게 진실입니까? 그 문건의 진위 여부도 제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네. 제휴자라는 것 자체는 저희는 그런 말,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아, 이 문건의 진위조차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입수한 문건은 재향군인의 제조사업본부의 2009년 업무 보고와 공장 현황 등 40여 쪽 분량입니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서 외부 인사가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조사업본부는 이 문건의 진위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재향군인에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예. 찾았어요. 네. 업무 보고가 있네요. 11월 2일 날 제가 이거 뭐 문건이 뭐 있는 거는 확인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있어요. 그렇다면 제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문건에 따르면 사업 단장과 공장장은 제휴자의 추천을 받아 재향군인의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휴자가 사업 단장과 공장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직원들은 사업 단장과 공장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휴자가 공장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재향군인의 전선 사업단의 경우 제휴자인 피 회장은 형을 사업 단장에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소유한 공장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피 님이랑은 관계가 아 아버님이십니까? 피 선생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삼촌 되십니까? 아 피 선생님의 형님 되십니까? 아 피 님께서 어떻게 그 재향군인의 단장이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뭐 그거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요. 피 선장님하고 그 피 대표님하고는 어떠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 같은 피싱거는 피싱거는 예, 그다음에 피싱 예. 대표님은 또 피싱거는 이제 뭐 공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알고 있지만 네. 그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인척 관계세요, 세 분이. 인척 관계입니까? 예. 아, 피디님 저보다 더 잘 보시네. 예,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인터넷 한 세 번 두들겨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기사 하나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던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요. 페이퍼워크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문건에 따르면 전선사업단뿐만 아니라 재향군인의 제조사업본부 산하의 사업장에는 대부분 제휴자가 존재합니다. 직영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제휴자에게 하청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도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전부 하루급으로 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 민간인 회사인데 거기 가면 깃발은 재향군인의 깃발을 그렇죠. 걸어놓고 그거는 사자인데 단자이라 그래요. 이 본부장 밑에 단장으로 해놓고 실제는 원합니다. 그게 재향군인의 내부 문건입니다. 직접 생산 여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에 우리가 입수한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문건 내용 중 제휴자 또는 사업 단장에게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대목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구에 뭐 제휴자가 직접 또는 지정인이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직접 생산의 전제는 뭐냐면 수의 계약을 체결한 자, 즉 여기서는 재향군인회가 되겠죠.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 제3자
혹은 또 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자가 운영한다는 건 직접 생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재향군인에는 직접 생산을 한다는 조건으로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몰래 제휴자를 두고 직접 생산을 하는 듯이 눈속임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향군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름을 빌려줘서 실질적으로는 재향군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심각한 비리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재향군인회는 내부 문건을 제시하기 직전까지 제휴자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명예와 신의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재향군인회가 수의계약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생산을 위장했다는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가 재향군인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은 전역 군인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제휴자가 개입하면서 수의계약을 주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제휴자가 어떤 약정을 맺고 또 이윤을 어떻게 분배해왔는지 알아봤습니다. 재향군인회의 내부 문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제휴자에게 담보물을 받고 사업단장에게 재정보증을 받아 안전장치를 한 후 운영권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재향군인회와 제휴자는 어떤 약정을 맺는 것일까? 재향군인회 제조사업본부 산하 직할사업소였던 에너지사업소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박 전무는 재향군인회에 8억 5천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단체나 조직이 담보 5억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증금이라고 말했던 그 돈의 3억 5천을 제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휴자인 에너지사업소장이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어 박 전무가 대신 제공했다고 합니다. 에너지사업소는 다른 그 제조사업본부의 그 업체처럼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수익사업을 위해서 제조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이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사업소장에게 그 신원 및 재정보증 형식으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설정을 요구해서 또 본인도 거기에 응해가지고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사업소 이외에 그러면은 수의계약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다른 공장들에 대해서는 담보를 전혀 받지 않고 계십니까? 담보요? 네. 담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담보가 없습니까? 네. 근저당 같은 거 설정도 안 하시고요? 근저당 설정은 한 군데 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한 사업소만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했지만 내부 문건에는 대부분의 임대 공장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취재진이 제조사업본부 산하 임대 공장을 조사한 결과 2011년 4월 현재 5개 공장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영 생산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징구하기 위해서 담보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담보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상의 어떤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전형적인 어떤 납품 계약의 어떤 형태가 아닌가. 내가 직접 생산을 하고 내가 직접 하는 그런 회사는 굳이 담보 설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직접 생산이 아닌 납품 계약 방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재향군인회와 제휴자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의 뭐 임대자라든가 예. 혹은 뭐 공장장이라든가 그 이윤 같은 걸 혹시 이렇게 쉐어하시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나누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제조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각 발주기관에서 그 납품대금이라고 하죠.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저희 그 생산 공장에서 필요한 재경비를 일단은 제외를 합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공장에 보내줍니다. 보내주게 되고 그 나머지 금액 중에서 순이익금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순이익금은 전액 본회로 상신합니다. 그거입니다.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은 후 공장에 필요한 경비만을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보은성금 형식으로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휴자와 이익을 공유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주장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 제조사업본부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직접 계약자로서 돈을 입금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해진 요일에 대한 3% 보은성금을 공제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덕업체한테 공사대금을 준다든지 기타 경비를 쓰는 그런 식의 지금 자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미리 선 수수료 그러니까는 보은성금을 일단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을 내려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납품처에서 대금을 받은 후 재향군인회가 보험성금조로 일정 금액을 미리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장에 교부하기 때문에 제휴자 등이 이윤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내부 문건에는 이 모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품 대금에서 보은성금을 정산한 후 생산 공장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보은성금을 정산 후에 생산 공장에 교부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또 다른 무슨 뭐 어떤 그 거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 문건에는 보은성금조로 얼마를 정산할지에 대해서는 이면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정서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약정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절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약정서는 한 장만 작성이 돼가지고 재향군인의 금고에 보관되고 있고 그 사업을 제휴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볼 수가 있고 담보 제공자도 볼 수가 없고 그 제가 수차례 걸쳐서 그걸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 보여주질 않고 지금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관하고 계십니까? 한 분만 작성하셔서? 그 이유는 뭡니까? 현재 그 간단히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하다못해 이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2불 작성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왜 1부만 작성했는지 저도 지금 그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 12월에 이제 12월 중순에 들어왔는데 재향군인의 에너지사업소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로 23억 원이 책정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불만이 있다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금액이가 막 너무 비싸다 하고 그래도 지금이야 좀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비싸다고. 아 그러면은 얼마 내셨는데요? 280만 원. 280만 원? 예. 공사 기간도 서너 달이나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사례금과 같은 비리가 있지 않았나 의심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바깥에 보이러 그렇죠. 하고 여기 네. 하고 이게 전체가 선생님 보시기에 23억 공사로 보여지십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나와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제가 설비를 하니까 어느 정도 견적을 낼 줄 아니까 여기. 아 선생님 같으면 이제 대략 어느 정도 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 같으면 한 17억이나 15억에서 17억 사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무서금액이. 그럼 나머지 금액은? 네, 너무 비리가 크죠 여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따는 대가로 3억 6천만 원의 사례금을 주고받은 에너지 사업 소장과 동 대표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예. 자기가 외제차 사고 예. 뭐 이것저것 향유 주기고 제가 혼자 같은 방을 썼어. 동 대표가 네. 그래서 1년 6개월 선고가 네. 들어가 있어요. 재향군인회는 에너지 사업 소장 개인의 비리일 뿐. 재향군인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파트 그 저 뭐야 입주자 대표하고 간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 뭐 개인 간에 그 저 뭐 불법 거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와 신뢰를 최우선 생각하는 하나의 그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그 불법 리베이트를 뭐 전제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공사비 중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책정된 4억 6천만 원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의 주체는 에너지 사업 소장이 아니라 재향군인의 박세한 회장이었습니다. 제휴자 측은 재향군인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억이 좀 못 미치는 금액. 그 금액이 리베이트로 이제 책정이 된 상태에서 그 입찰을 보고 형식적인 입찰이죠. 입찰을 보고 재향군인회가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수주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게 계약 이후에 이제 단계별로 금액이 나가게 된 거죠.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사고가 터지자 제휴자 앞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소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다른 직영사업체에서 그렇듯이 재향군인의 직원이었습니다. 급여도 재향군인의 이름으로 지급받아 왔지만 사고가 나자 고용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시의 부하 직원들이었죠. 에너지 사업소하고 우리 저 재향군인의 재산 관계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저희는 저 에너지 사업소장을 사실 임명했고 에너지 사업소장이 그 직원에 대해서 각각 임명하고 거기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런 관계지 재향군인에 저희가 임명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담보를 제공한 제휴자 측이 부담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재향군인의 정산서에는 기타 항목에 총 공사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2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 전무는 재향군인회가 리베이트로 사용한 금액까지 보증금에서 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예금은 기타로 5억 2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23억 5천의 그 공사비 중에서 기타로 5억 2천만 원이 잡힐 정도로 이 기타 부분을 갖다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5분의 1이 20%가 기타라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 뭐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넣을 수는 있죠. 세부적인 여기서 뭐 리베이트라 그런 걸 하는데 그것은 결코 리베이트만 그 세부 내용을 밝혀주실 수는 있습니까?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이제 꼭 밝혀야 됩니다. 제휴자의 존재와 사업 수행 방식 그리고 이명 계약 등을 볼 때 과연 재향군인회가 직영 생산을 한다고 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 이 문구상으로 보면 사실은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그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직접 생산 확인은 그 정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 자격 요건을 박탈하게 됩니다. 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고소고발 근데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됩니다. 보훈성금 수입과 국가보조금 등 재향군인의 수익 중 많은 부분이 사실상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합당하게 지급되고 적절히 사용되는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향군인의 설립 후에 직접 검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기관, 국방부 등 다른 기관의 감사 시 보조로 이제 감사한 것은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재향군인의 어떤 파워, 힘 이런 것에 부담이 됐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나요? 재향군인에게 그 우리가 어떤 반대된 목소리에 대해서 냈을 때는 굉장한 그 압력과 반대와 또 어떤 항의가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는 취재를 통해 수의계약을 하려면 직접 생산을 해야 한다는 실정법을 재향군인회가 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 만큼 관계기관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 저희 PD수첩이 900회를 맞았습니다. PD수첩을 처음 시작하던 그 정신으로 제작진은 앞으로도 우리 시대의 목격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